아이돌 MC 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카이입니다. 야, 네. 오늘 주간 아이돌의 주인공은 많은 분들의 달콤한 꿈에 자주 등장했던 아이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려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죠. NCT 드림 나주세요. 드림이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블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우리 드림이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못 본 사이에 다들 왜 이렇게 어른이 됐대?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로. 와. 이 드림이들이 확 아기자기하고 귀여웠는데 일단은 키가 왜 이렇게 다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물을 많이 먹었죠. 혜찬 씨는 뭐 다리가 뭐야, 죽순이야 뭐야, 왜 이렇게 뚝뚝 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멈춰요. 좀 재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성이도 그렇고 다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키가 너무 많이 컸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살짝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올려 입은 거야 아니면 약간 아니, 지금 내려 입은 허리 맞아? 아, 내려 입었어요? 내려 아, 입었어요. 허리 어디에요? 저, 허리 어디에요? 허리는 여기. 아, 허리가 여기인데 내려 입어서 여기? 네. 인간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내려 입었어요.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재볼게요. 네? 하나, 다섯 겹. 네. 자, 지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가? 네. 너무 많이 내려봤네? 힙합, 힙합. 야, 이 정도면 엉덩이 밑으로 내려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성이가 손놀이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지성이가. 잘한다. 요 녀석? 네, 여기.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재볼게요. 하나. 일단은 한 뺨을 먹고 들어가네. 네네네. 지성이가. 형보다 한점 기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 게 우리 귀여운 곰돌이 철러가 네. 올해 성인이 됐어요. 야. 진짜 만약 애기일 것 같았는데. 그리고 다들 그래서 셔츠 입는데 혼자 딱 자켓 입었잖아요. 자켓 맞아. 아니 이제 성인이 됐다. 20살 되면 자켓이 그렇게 입고 싶다. 그럼 셔츠 안 입거든요. 욕심 부렸어요. 자켓. 그러면은 이제 멤버들 중에서 예. 지성이만 이제 네. 10대. 네. 지성이가 봤을 때 그러면 약간 10대랑 우리 또 그 20대 우리 형들 약간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게 형들한테 물어봤을 때 형들은 막 20대 때도 뭐 바뀐 게 없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쵸? 근데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뭐가 그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허풍이 늘었고요. 아, 허풍이래. 야, 허풍? 30대 나오는 허풍인데. 20대 벌써 그냥 허풍이 그렇게. 네, 네, 네. 지성 씨. 네. 이거는 그러면 허풍이 아니야. 우리 SM 막둥이 네. 드림이들 이번 신곡 아 굉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 또 제가 굉장히 또 예뻐하는 SM의 댄스 계보의 마지막 주자 네. 지성이가 아, 사실 춤출 때마다 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이걸 다 컨트롤해요. 와우. 저 브릿지들 머리카락으로 네, 저걸로 일부러 잘 보이게 오늘 또 브릿지 딱 온 거잖아요. 역시 이번엔 어때요? 디테일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온몸에 뼈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각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온몸에 이제 몸 중에서 뼈가 없는 유일한 곳 그걸 머리카락 그거를 컨트롤한다. 그쵸. 야 허풍 껀다. 허풍 껀다 진짜. 야 머리카락이 정이가 진짜 대박이다. 오, 그거를 그러면 또 봐야죠. 네, 예. 자, 그림왕국 시민 여러분 네. 달릴 준비 되셨나요? 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과속방지턱도 굉장히 머쓱해진다라는 맞습니다. 그 노래 드림을 향한 질주 본능을 일깨우는 NCT 드림의 라이딩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공개! 모두 다 뜻백 이제 마주 헤이 날 향한 스크림 오랜 기다림의 끝에 불을 붙여 시동 거는 순간에 게임 오버야 척척 어디가 더 척척 네 길을 다가갈 건 계속해 지지팀 마차는 위에 낯선 이 눈부서 지연차 그렇게
멤버들끼리 네. 우리 시티 드림 멤버들끼리 우정팔찌를 맞춰서 아 거짓말하지 마 그룹에서 우정팔찌를 해 어. 네, 저희가 우정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우정팔찌를 만들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별명까지 다 새겼어요 어, 우정팔찌다. 그래가지고 해찬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 너가 한번 골라서 시켜봐라 어, 제작을 해라 좋은 걸로 이제 네. 제작하고 이제 왔는데 딱 찾더니 어디서 쇠 냄새가 나는 거야 쇠 냄새가 쇠 냄새가 어. 제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구매처를 잘못 알아놨거든요. 어. 나중에 철러가 따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어? 철러 어. 플로워치로 우정 맞춘. 아 철러 하는 김에 그냥 우리 SM타운 다 같이 하는. 나도 쫓겨서 해. 나도 쫓겨서 하자. 야, 손이 허해. 그만큼 예. 우리 강력하고 끈끈한 우리 NCT 드림에게 예. 위기설이 돌고 있다. 아, 이 팔찌 말고도 또 위기설이 또 있대요. 누군가의 이 깨톡에는. 예. 대답을 안 하는데 아무도. 아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좀 짜이냐. 아 누구냐. 아 지성이 울어요? 저 톡방이 있는데 서로 막 재밌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 멤버가 제일 많은 걸 올려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근데 거의 80%는 재밌으라고 올린 것 같긴 한데 네? 어디가 웃겼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 내가 봤을 땐 네. 일단 되게 착한 애여서. 그래가지고 착하고 착해서 네. 멤버들에게 웃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네. 어, 너무 착하다. 또 런쥔이는 그 친구한테 답장해줘요? 저는 항상 크크크라고 보내요. 어, 답장해줘 혼자. 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굉장히 또 마상을 입거든요. 이렇게 오래 함께할 그룹일수록 그래서 네. 그런 서로에 대해 네. 이야기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나도 몰랐던 내 동료의 속마음 나를 안아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NCT 드림 멤버들은 네. 차례대로 저 앞에 있는 질문지를 뽑습니다. 뽑은 질문지의 질문은 공개하지 않고 해당 멤버에게 다가가서 백업을 하시면 돼요. 네. 첫 질문, 런쥔 씨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고요 1번. 우리 옷이랑 굉장히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또 예쁜 노란색으로. 어, 근데 아무도 또 리액션도 안 해줘요. 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야, 우리 또 굉장히 서로를 되게 서로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나만 아니면 돼. 와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 이거 이래서 혹시 그 몇 명 뽑을 수 있어요? 한 명이 아니야? 몇 명 떠올라요 지금? 두 명 정도? 두 명 떠올라요? 떠올라요. 2위부터 자 2위 해찬 아 뭔데 자 그리고 1위 1위는 나는 아니야 2위 뭐야 뭐야 아, 뭔지 알겠다.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뭐라 할 때. 어, 구박하는. 뭐라 하는 사람. 일단 솔직히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지금. 항상 이 두 명이 저를 좀 혈압을 올리는. 그래요? 아, 답답하게 만드는 게. 나를 가장 웃게 만드는 멤버. 무슨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뭔 착각을 하는 거야? 런쥔이 웃겼어요, 지금. 이게 의외로 나랑 가장 잘 통하는 멤버. 아, 뭐야? 아니야. 아, 너무 행복했나, 방금? 가장 말이 많은 멤버? 어, 지성이가 말이 많아요? 숙소에 한번 오시면, 그, 숙소 나가고 싶으시고. 아, 그래요? 네. 아, 그 정도 되네. 어, 안 그런 느낌인데. 드립을 진짜. 쉬지를 않아요. 끝 없어요. 어, NCT 드립이구나. 어, 드립 잘 친다. 지성, 해찬의 공통점, 이미지 좀 겹치는 거 뭐 있을까요? 약 올리는 멤버. 맞아요. 신경 긁는 멤버. 해찬이 형은 항상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아,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이상해, 이미. 착각하지 마. 잘 맞네, 멤버들끼리. 해찬 씨가 어떻게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그 말투 따라하는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재민이를 조금 괴롭히면 재민이가. 심각하네. 심각하네. 드라마야. 어떻게 한다고? 심각하네. 어,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해요? 재민이가 그렇게 해요? 진짜 웃겨. 네, 제가 그렇게 하는데 네. 진짜 그냥 뭐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심각하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아,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는 모습이 그래. 뭐가 심각해서 그래. 왜 나한테 심각하냐고 하네요. 그리고 연진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 얘기로 넘어오는데. 연진 씨 집중해줘야죠. 심각해, 심각해. 아, 습관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일 것 같다고요? 아, 잠깐만. 뭐예요, 뭐예요? 의외로 제일 부러운 멤버. 아. 아, 미안해. 연진이 부인들을 부러워한다. 그건 좀 아니었다. 어, 어렵다. 근데 이거 통해서 저희가 더 친해진다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가 뭐 장담은 네. 못하겠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으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제노우의. 아니, 색깔별로 다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종이를 보고 의상을 입혔나? 예. 네. 아, 궁금해. 어우, 크게 웃었어요, 지금. 이겼으니까요. 부끄러울 만한 건 그거죠. 제일 사랑한 것 같기는. 그럼 어때요? 난이도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걸린 사람은 네. 방송 보고 좀 후회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너무 솔직하게 가려진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디가? 자, 해찬 자리에 앉아요. 어디 가요? 자, 자리로. 아, 여기 있어요. 너는 꼭 앉아 계세요. 해찬이야, 딱 봐도. 이 두 명 중에 하나야. 지성 씨하고 해찬 씨 중에 지금 고민해요. 누가 더 심각한지. 어, 둘이구나, 보통 저 둘. 그니까. 어우! 그니까. 어우! 와우! 와우! 오늘 날이네, 날이야. 잘한 것도 많고요. 아, 그런 거구나. 오우, 야. 섭섭한 것도 많고요. 오우. 아우. 근데 제가 이 두 명을 고민했던 이유가 해찬이는 숙소를 다른 데를 쓰니까 만날 때 임팩트가 크고요. 만날 때 지성이는 360을 임팩트가 크죠. 핑계 많은 멤버. 핑계가 어? 많은 멤버. 어? 진짜 핑계를 많아요. 둘이 핑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야, 야, 뭐해, 철로. 같은 멤버야. 철로가 끝에서 오늘 많이 쏘네. 항상 멤버들 막 게임할 때 벌칙 있잖아요. 만약에 해찬이 본인 걸리면 한 번 더 기회 줘. 이렇게. 아, 어.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아니야.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아니, 질문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잖아.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하고 말아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요. 얘기해. 어, 이유가 있네, 해찬아. 말하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말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재민 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어,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하네요. 한 번에 떠오르진 않나 봐요. 예. 후보 있어? 지금 몇 명 정도가 떠올라요, 지금 머릿속에? 아니, 뭐 이거는 뭐 전체 다 해당하는 거긴 한데. 오. 그 중에서도 유독 전체가. 평소에 좀 잘해줄걸. 아, 좀 잘해줄걸 그랬다. 심각한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맞아. 심각한. 해찬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러니까 재미가 심각한 걸 좋아하는구나. 해찬이 선 넘지 마. 거의 잘했어. 아, 아 역시 대박. 역시. 대박. 따뜻하게 아이고. 아이고.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네, 트리플 크라운. 자, 재민 씨 왜 뽑았는지 한번 이유 살짝. 항상 매사에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매사에? 정도로. 너무 궁금하다, 질문을. 몇 년을 거의 지금 7, 8년째인데 아.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눈만 마주치면. 어머나. 맨날 듣는 생각이면 너무 세지 않고 너무 안 셀 것. 가장 느려다. 잘 먹는 멤버. 잘 먹는 멤버.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어? 맞아? 표정. 심각하네. 한 번에. 한 번 맞췄어. 참아. 왜 혜찬 씨 잘 먹는 멤버라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건 잘 먹어요. 맞아. 많이 알아요. 네, 맛있게 먹어요. 맛집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막 맛있는 집 물어보잖아요. 바로 시켜줘요. 시켜주고 돈은 누가 내요? 혜찬이 냈어요. 야. 굉장히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분위기 메이커에서 항상 혜찬이가 있으면 재민이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좋은 대답들이 나오네, 혜찬 씨한테. 재민 씨, 요 대답이 거의 비슷했나요? 혜찬 씨 이 대답이? 아유, 경다르죠. 잠깐 즐거웠다. 잠깐 즐거웠다. 둘이 재밌다. 그랬으면 됐어요. 내가 힌트를 주자면, 이게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 그냥 좀 큰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의 꿈은 가수예요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요? 애가 뭐, 아, 모랭이 나시지 않아? 모랭이 나시지 않아? 진짜 모랭이? 그렇지. 저 재민 씨, 지금 질문을 보고 재민 씨가 떠올랐어요. 잠깐만. 아, 모닝이었네. 아, 자, 그럼 재민 씨, 행동으로 한번 보자, 행동으로. 그니까. 그니까. 야, 제일 얄미운 멤버. 레귤러 아니야, 이거. 레귤러. 아, 레귤러, 레귤러. 아, 제일 이상한 멤버. 아, 제일 엉뚱한 멤버. 근데 그렇게 막 세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평상시야. 너를 보면 항상 할 생각이야. 아, 제일. 제일 때리고 싶은 멤버. 야,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혜찬이 진짜 때리다가. 아, 그렇게 세지 않다니까. 아, 이런 거 때리는 게 말고 약간 이런 거 때리는. 이런 치고 싶은 때리고. 아, 이 정도? 요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궁금하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 지성이. 예, 우리 막내 지성이. 너무 떨리는데. 아, 박지성 또 혜찬이한테 고르면 진짜 재밌겠다. 아, 이게 완전 내가 예상한 거랑 완전 달랐어. 아, 아 그냥 세구나, 이게. 그래, 그동안의 질문과 조금 느낌이 다르다. 다르다. 어떡해. 혜찬이다. 맞나 보다. 혜찬인가 보다. 아니, 이건 진짜 한 명밖에 없어요. 또 한 명? 네. 빨리. 아, 우린 아니다. 아, 뭐, 혜찬이네. 재도 씨, 재민 씨 너무 지금 안심하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뭐야. 그래요? 약간 아니요. 예고편이야, 지금. 아, 예고편 생각하네. 예고편 생각하네요. 밀당하고 있어. 아, 알았어. 아이고. 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잠깐만, 혜찬아, 아니야. 질문이 뭐야, 보고 싶어. 와, 도대체 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지성 씨 왜 뽑았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항상 뭔가 평소에도 생각은 해봤어요. 지성 씨, 그러니까 어떤 면이? 말, 행동, 그냥 모습, 평소에.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멤버 그럴 일이 없는데. 아, 그럴 일이 없어. 당연히 아니지. 철로야. 동생이었으면 좋겠는 멤버. 아, 형이 아니라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는 멤버. 왜냐면 저한테 평소에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내 동생이었으면 동생이었어야 된다고. 에이, 설마 지성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내가 형인데. 자기 여동생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이, 와, 너무하네. 너무 아니야. 소름 돈다. 너무 아니야. 생각을 좀 해야겠죠? 이건 방송이라는 거. 오케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아. 그럼 만약에 지성씨, 아, 이 모습에서 딱 이 생각이 들었다. 저한테 까불 때. 아, 네. 맞네. 동생이었으면 좋겠을 때 맞네. 맞네. 아, 다르게 생각하면 돼. 의외로 똑똑한 멤버. 의외로? 난 너무 똑똑해. 생각보다. 아, 혜찬이 똑똑해요. 회전이 빠르긴 해요. 맞아요. 말 머리. 잘하고. 앞머리 잘하고. 앞머리가. 그러니까 또 분위기도 또 잘 이렇게. 맞아요. 순발력 좋아. 연습생 때 같이 혼날 때 혼자만 쏙 빼는 그런 느낌? 와, 현진 씨. 맞다. 저희가 지금 포장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걸 가위로 그렇게 막. 포장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후보가 있었어요, 저는. 또? 그래요? 재민이 형하고 혜찬이 형이었어요. 본인이 2등이 있었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 모르죠. 애들이 저한테 뭘 말해줘야지 아, 내가 이랬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남이 알려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잠만. 그러니까 지금 지성이가 혜찬이 질문을 고른 거지. 아니, 모래니. 그러니까 재민 씨, 저 질문도 모르네. 재민 씨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뭐야, 도대체 뭐야. 그래, 혜찬이 아니고 재민 씨네. 바꿀까?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형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뭘까?
내가 2등이면 가장 반전 있는 멤버. 반전 있는 멤버. 반전 무슨 소리야? 어떤 반전? 이런 모든 게 반전이야 우리한테. 그래요? 야,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CD도 너무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꿀잼이니까. 꿀잼 반전이네. 예. 이제 드디어 해찬 씨가 한번 뽑아보죠. 네, 속시원하게. 제가 뽑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록색. 설마 저만 이런 질문은 나온 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우리 해찬이 다 이런 질문이었어. 방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 이건 너무 나이스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럼 좀 센 거 아니야? 제기 두 명일 것 같아. 제기 두 명일 것 같아. 런진이 아니면 런진, 재민, 제노. 근데 얼마나 착하게 되었는지. 근데 이거 약간 다 그렇긴 한데. 다 해당되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중에? 그 중에? 오케이. 오, 따뜻하게, 따뜻하게. 나왔어, 나왔어. 네. 야, 우리 런진. 자, 이유를 먼저 얘기해주세요. 내가 평소 이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아, 안 좋은 거를 착각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설마 내가 막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 뭐, 카톡방 뭐 이런 거. 그런 진부한 건 아니야. 아, 시시한 거. 좀 더 스페셜한 거지. 순진, 안해 보이는데 순수한 멤버? 아, 순진하지 않네. 순진한 척 하는 멤버. 아니, 척이 아니지. 야, 야, 야. 왜 꺾어? 살카다가 왜 꺾어? 왜 꺾어? 왜 꺾어? 살카다가 왜 꺾어? 지금 라인 해야죠. 꺾지 마요. 가장 감성적인 멤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이? 방 꾸며놓은 거 보면. 방을 어떻게 꾸며놨어요? 방마다 컨셉이 있거든요. 네. 런진이 방은 되게 조명도 있고 되게 잘 꾸며놨어요, 방. 네,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고. 제노 방은 자전거 파는. 아, 자전거 파는 방. 집이 자전거 파는. 자전거 두 대 세고 여기 잠자. 아, 자전거 사러 가면 이렇게 자전거 걸려있듯이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걸려있어요. 걸려있어요. 벽에 걸려있어요. 걸려있어요. 아, 방에다가 자전거를 두 대를 세워놨어요? 아, 하나는 재민이 거고 하나는 제 거. 재민 씨는 자전거가 여기 파킹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전거가 왜요? 왜냐면 재민이 방. 네, 진짜 잠깐만요. 선 밟지 마. 선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요. 조심히 해. 일단 재민이 방은 해커와 거기 어린이 한 명 사는 집이에요. 해커랑 어린이가 사는. 뭐야? 무슨 방이야? 얘네 둘이 같이 방을 쓰는데 컴퓨터가 세대. 일단 큰 화면이 두 개 있고 노트북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기 책상 또 하나 노트북. 책상에 노트북 하나 더 있어서 4차 산업 일어나는 방이에요. 와, 그걸 약간 와, 쓰레기통도 자동으로 아, 진짜. 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 재민이 형 방 진짜 테크놀로지 진짜. 4차 산업의 방이구나. 아니, 영화 세트랑 필요 없겠네. 여기 다 있네.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컨셉이 있는 게. 그래서 누구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해찬이 질문에. 맞아. 아, 런진이었어요. 우리 그 자꾸 런진이. 미안해. 자꾸 새해. 미안해. 런진이가 생각했을 땐 본인을 왜 뽑은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이런 관계에서 서로 약간 싫어하는 만큼도 되게 좋아하고. 애증의 관계. 애정. 그래서. 애증의 관계, 애증.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 그래서 힌트 조금 더 줄 수 있어. 진짜 힌트? 모르겠어서. 일단 다 그런데. 다 포함되지만. 한 명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 멤버에게 하고 싶다. 런진 씨는 이제 본방으로 보면 해찬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마지막 질문. 진짜 모르겠다, 이거. 너무 궁금하면 본방을. 예. 본방을 생각만 하는 거. 아, 지금 아예 안 알려주고. 네, 본번 때. 맞아요. 우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 아이, 너도 알고 있다구나. 끝나고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본방 때 확인한 거. 아, 그럼요. 원래. 잠시만, 저 문제 확인. 네, 우리가 아니면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아니야, 런지 괜찮아요. 설명 와봐, 형이 설명해줄게. 아니 나 뭔지 알아. 근데 생각해야 돼.
같은데. 어? 뭐예요? 아! 뭐지? 재민이요? 다 확실히 한 명씩 한 명씩 너무 세서. 그렇죠. 제일 확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 재민이 어떤 모습을 보고? 평소. 평소 모습을 보고? 네, 평소. 늦게 일어나는 멤버. 이 정도로 안 일어난다. 저희가 준비하고 나갈 때 일어나요. 이미 늦었는데 그래도 할 게 다 해야 하는 멤버. 그런 멤버 있어요. 맞아요. 꼭 늦는 멤버만 네. 늦어요. 아, 우리, 아. 우린 또 몰랐나 봐요, 그 사실을.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오, 이거 이렇게 다 종군에 이렇게 다 똑같은 생각이었구나. 아, 너무 다 똑같은 생각이었구나. 저는 그 한 명씩 있거든요. 맨날 그 숙소에서 아니, 늦게 나가면 한 명씩 뭐야 이러면서 막 부르는 애가 있거든요. 전 그 사람들인 줄 알았죠. 아, 누군데요? 그 제노나 아니면 지성이. 아, 항상 불러요? 네. 네. 어떻게 불러요? 제노나 가야지. 아니잖아. 가야지. 아니잖아. 필터 알아, 필터. 아, 필터? 필터. 오케이, 필터 알겠어. 필터. 얘도 막 느린 편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약간 장난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침. 확실해? 장난치는 거? 하야, 필터 끼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필터 너무 포함해주고 있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렇게. 진짜 진심이에요. 아, 런쥔이 재밌네. 재밌는 친구야. 왜 답장 안 해주는 거야? 얘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론진이 재밌는데. 아이고. 아, 지성이 아까 뭐 딱 떠오르는 거 같았는데? 제일 게으른 멤버. 제일 게으른 멤버. 와, 진짜 이상한 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근데 너무 뻔하지 않아. 약간 좀. 한 바퀴 돌아야 돼? 좋게 돌려서 얘기한 거야? 어, 좋게. 다, 그냥 이거 아예 좋은 거야. 어렵다.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애교할 때, 애교할 때? 애교 진짜 많이 하고. 뻔뻔한 멤버. 뻔뻔한 멤버. 아니, 좋은 거냐? 돌려서 얘기하면은, 네. 좋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멤버들한테도 평상시에 애교를 부려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해요. 아니에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지성 씨한테. 네. 아이고. 하면 된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예. 뭐 만약에 지성이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딱 핸드폰을 딱 보고 예. 지성이 보다가 귀엽잖아. 어? 게임하는 모습. 이게 막 얘가 막 게임할 때 이거 계속 하거든요. 뭘 각을 해요? 각을 하죠. 집중할 때만 나오는 게 이 볼이. 그 습관이 있어요. 네, 습관이 있거든요. 아, 너무 아까울 때 약간 막 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하는데요, 재민이? 지성아 사랑해. 어제도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한 번씩 그래. 너 놀랐어요, 재민.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 재민은 질투했어요. 아, 질투한 거야. 야, 좋아. 야, 좋아. 와, 얘들아, 뭐야, 이러고. 형인데더니 아주 뭐, 그냥. 어떻게 오늘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궁금증이 많아요, 지금. 이 방송을 빨리 보는 게 저희끼리 참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본방 빨리 보고 싶다. 다 같이 사이좋게 네? 본방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일요일을 위한 꿈과 희망의 노래, 주간 아이돌 공식 애교송, 어떻게송 타임입니다. 오! 드디어! 예! 네. 아, 올 것이 왔습니다. 네. 그림이들도 꿈을 마음껏 펼칠 네.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즘 애교 배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틀을 한다는 건 이제 또 몇몇 멤버들이 또 한다는 네. 건데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런쥔이 형까지 이 세 명 진짜 정말. 와 보는데 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요? 있어요? 재민이가 하면은 갑자기 이게 또 올라와요. 딱 올라오면은 짜증이 나서 진짜 나도 눌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배틀이 시작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거를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네. 런쥔 갈까요? 그러면은 해찬이랑 마주 보면서 그래 아주 서서히 앉아볼게. 게... 아 마주 보면서 그래야 제가 혈압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나만 찍지 않는다. 좋아. 야 너도 찍고 나도 찍자. 너 파트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그리고 다음 파트는 나고 다음 파트는 너 이걸 하자. 다음 파트는 나야. 오늘 파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도 그룹으로 해야 콜라보야. 콜라보. 유닛으로.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이제 어떡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하이틴 털 어디야? 빨리 심어 어디 했어야지 아 런쥔이 마지막 코비를 못 넘네 아 결국은 네, 아 근데 무슨 어렵다. 말인지 알겠네 네. 자 그럼 이번에 재민 씨 한번 볼까 재민 씨 야 아, 재민 씨 어, 이거 숨 쉬듯이 하는 거 그럼요 와 아, 재민 씨 자신 있죠 어. 아 저 아무 기회가 된다면 해찬이랑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는 무슨 약간 이렇게 자기 자극 시킬 수 있게 그 재민 씨 원샷 따고 두 번 할 거야 네 두 번 하죠 와 이게 진짜 배틀이야 재민이 이런 거 즐겨요 즐겨 네, 즐겨요 아 자 준비됐고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가 너무 좋아 푸른 포트 안 떠요 푸른 포트 안 떠요 푸른 포트 안 떠요 좋아 어떡해 아~ 꼬였어 어 귀여워 대박이다 기분도 너무 대박해 야 그냥 기타 걸 듯해 너무 자연스러웠어 오 니가 너무 좋아 푸른 포트 안 떠요 SM에 인재가 이렇게 있네. 대단해. 아, 이제 대단해. 요런 센스. 대박이야. 너무 좋았어요. 꺼져가지고. 대박이야. NCT 여러분. 드림 데뷔 이후 제일 즐거워요, 지금. 최고로. 아, 너무 그래요. 우리 왜 울어, 왜 울어. 진짜 우는데? 자, 프롬프트 준비됐어요? 꺼지시면 안 돼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만 어떡해 어떡해 나만 어떡해 어떡해 나만 여보세 어떻게 생각해 잠만하고 말해 잠만하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큐 와 진짜 미쳤다 잘한다 어? 최고다, 진짜. 야, 어떻게 참았어, 재민아. 아, 정말. 애교가 심각하네. 네, 심각하네. 아, 애교가 선을 넘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자, 봐봐요. 재민 씨,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로? 지금 또 아, 하려고. 한 더 하자고? 들어가지도 않아. 자, 해찬. 나왔어요. 또 하려고. 아, 가자. 부족해. 이 정도로는. 가자. 내가 봤을 때 그 재민이는 라이딘보다 오토케 송으로 활동하는 게. 야, 이거 빌보드 가겠는데, 이제. 빌보드예요? 어. 자. 야, 손잡고 하자. 자, 손잡고. 오케이. 자, 머리 맞대고. 자, 형수세탄 음악 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뭐. 자, 하나, 둘, 셋. 음악 줄게요. 음악 줄게요. 하나, 레전드다, 이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어떻게 생각해? 나랑 잠만 말고 좋다고 말해. 좋아해. 아, 진짜 왜 이래. 누나, 이거 코너로 가자. 코너로 둘이서 하는 거. 아, 이거 괜찮네. 너무 지금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SM의 선배님 대단하네. 아. 자, 선배님 생각하시기에 누가 이 타밍에 나오면 좋겠어요? 제노부터 한번. 예. 우리 정변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예? 열심히 음악 듣대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말 말고 자자 좋다고 좋다고 아 좋다 야 재민 씨가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어요. 어머, 재민 씨, 왜? 재현 씨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아니, 한번 할까요? 와, 이게 진짜 뭐지? 와. 뭐야, 진짜. 한번 할까요? 사실 한번 하기도 굉장히 와. 벅찬 코너를. 오, 재민 씨 해야 지금. 자, 우린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고, 자, 머리 맞대고. 나봐야지. 머리 맞대야지. 자.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내가 너무 좋지.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어떡해. 생각해. 정말 말고. 쫄딱고. 쫄딱고, 쫄딱고. 좋아, 그 좋아, 그 좋아. 반갑습니다. 야, 재노 잘했어요. 너무 웃겨. 아니 재미는 멤버들 조련사네. 그러니까 재미, 재미 씨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네. 그러네. 우리 그 매해마다 와줘야겠어 재미 씨가. 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우리.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요? 아, 자 할 수 있잖아. 이거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재민 선생님 나옵니다. 재민 선생님 안 되는 순간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음악 좋대요. 엉커 만점 만점.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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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어떻게 만족하세요? 만족한 것 같아요. 좀 레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레슨 필요한가? 방금 지성이의 애교는 약간 보급형 애교였는데. 보급형이었다. 선생님이 생활형 애교로 바꿔주셔야 돼요. 생활형 애교. 아, 선생님 나오나요? 이제 처방 나왔어요. 자, 또 끄집어내겠습니다. 네, 처방을. 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 치료. 네, 네. 네. 자, 마음 편하게 가주시고, 지성 씨. 아, 네. 또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손잡고. 와, 진짜 대박이다. 오디오 감독님.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달라졌어. 달라졌어.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어떻게 생각해. 엄마 말고. 아, 네. 좋다고, 좋다고. 아, 너무 좋아. 역시 재민 선생님. 와, 야 우리 선생님께서 네. 야 다 끄집어내 주시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 아. 진짜 진짜. NCT 드림의 네. 어떻게 송 타임이었습니다. 와. 아이돌 역사에 정말 네. 교과서 같은 코너죠. 2020년에 다시 라이딩하고 있는 2020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랜덤 플레이. 다들 알다시피 네. 우리 NCT 드림은요 저희 또 직속 후배들답게 칼군무, 칼 간격, 칼 각, 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 네. 무리가 많네. 대단합니다. 광희 씨는 네.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네. 시원하게 성공하는 모습 네. 한 번에 갑자기?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부담. 한 번만에 성공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NCT 부담. 드림은 기회를 한 번만. 예. 오 마이 갓. 만약 틀리면 바로 끝인가요? 바로 끝. 틀릴 리가 없죠, 우리 NCT 때문에. 아니, 저희는 그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지금 형님께서 이제 후배들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네네네. 유독 안무 습득에 경이로운 멤버가 있다고. 정말 경이로운 멤버가 있다고 그래서. 존경스럽고, 예. 이제는 정말 네. 신의 경지에 가지 않았나. 오, 그 정도로? 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왜? 이렇게? 한 번에 까먹지. 까먹는다고요? 리셋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어떠신가요, 재민 씨? 재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또 모르고 있네. 심각하네. 심각하네. 어, 이게. 어, 아, 근데 인정은 하고, 인정은 해요. 네. 어. 아, 불안한데. 잠깐만. 지금 다 외우고 있죠,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한데. 아, 그래도. 네? 에이, 싹 지우진 않았겠죠. 그럼요, 그럼요. 에이. 그렇게 칼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똑똑하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제가 네. 후루룩하게 들 일이 없게 네. 우리 드림이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랜덤 플레이 댄스. 단 한 번만에 성공하면 NCT 드림이 원하는 음식을 전부 다 싹 다 저희가 드릴게요. 자, 드림이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아이스크림. 단 거? 초코 케이크? 어, 케이크. 초코 케이크! 네, 초코 무스 케이크. 오케이. 신의 아이돌, NCT 드림이 랜덤 블랙댄스 방아쇠를 당겨! 자, 그럼 고! 음악 주세요! 방아쇠 당겨, 방아 성공! 오, 봐봐, 봐봐. 오케이, 이거야 뭐 바로.
안 들어야지. 파트인지 몰라. 네, 이렇게 해서 네 NCT 드림의 랜덤 플레이댄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테이크 작가님 주세요. 제가 주시고 예. 저희가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로? 네. 잘했어요. 5번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안 했어요. 그래 이걸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원래 내가 한 번에 가자고 했는데 아, 네. 보니까 쉽지가 않네. 너무 어려워요. 어? 아, 네. 조금만 더 갈까? 네. 한 번만 딱 한 번. 저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본부 ENT입니다. 아, 이건 약간 네. 그쪽으로 나오고 네. 네. 너무 당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 찍으시고 열고 열고 멘트를 해주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네. 별일 아니에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끝나면 또 우리 네. 또 시즌이들이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괜찮아요, 사실. 저희 괜찮은데 일단 시즌 앞으로 그 입 다물라 다물라 다물라. 자, 그럼 기회를 한번 더 드릴까요? 쿨하게 자. 케이크부터 한번 가면 어떨까요? 다시 가자고? 아, 야, 너도 진짜. 자, 두 번째 기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필름의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재민 씨가 잘해. 어, 잘해. 오, 재민이 지금 구멍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우리 NCT 드림의 네. 랜덤 플레이 대해서 2차 시도 네. 음악 주세요. 화이팅! 렛츠고! 바로 알아, 바로 알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작은 데들로 해! 구멍에 빅바이, 기버. Too slow, too fast. 속도, 컨트롤. 폭포, 날병, 템포. 너의 꿈이다, 꿈을 찾는 소리. 자, 성공한 NCT 드림에게 저희가 맛있는 케이크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 역시. 와, 아이스크림까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SM의 근무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나 붕떼 그거 콘서트 버전 할 뻔했어. 그래도 맛있어? 응. 맛있다. 아, 맛있어. 와, 완벽해. 자, 지난 주간하에 네. 우리 드림이들이 나와서 짝꿍 게임 했었잖아요. 네,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런쥔이 기억나요? 네. 그 해랑 이렇게 같이. 어, 맞아, 맞아. 월량 대표 아적심이랑. 그래요, 맞아. 런쥔 고마워. 아니, 아니, 당연히 기억해야지. 야, 녹화 초반엔 기억을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저랑 짝꿍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저는 뭐, 기억한다면. 아, 거짓말 다 티났어요. 네. 아,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는 네. NCT 드림 멤버들만의 네. 완전한 짝꿍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 제일 먼저 네. 가장 중요한 서로의 짝꿍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아, 짝꿍 중요하죠. 네. 이게 지금 운명의 붉은 실이라고 네. 지금부터 이제 멤버들이 이 여섯 개의 붉은 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네. 본인이 직접 운명의 짝꿍을 선택하면 됩니다. 좀 로맨틱하네요. 손으로 연결되니까. 네. 운명. 미리 말씀드리면 실에 달린 단어들이 함정입니다. 아, 저 중간에. 네네네. 한 명씩 이제 시를 정해서 네. 운명의 짝꿍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 이거 말랑말랑하다. 런쥔 씨는 지금 누구랑 짝꿍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저는 지금 느낌상으로는 재민이 아니면은 철로일 것 같아요. 오. 혜찬 씨는? 저 재민이요. 재민 씨, 오. 저는 의외로 옆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헐.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또. 자, 그럼.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딱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요. 어. 셋. 와요. 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제너랑 같은 팀이다. 제너랑 같은 팀이다. 이봐, 난 재민이 맞지. 잠깐만. 뭐야. 머리. 머리 뭐야. 오케이. 이 팀에서 머리 제일 큰 사람 두 명. 머리 몰랐어. 컬러 씨, 이렇게 셀프 디스를. 야, 그런 거 안 말해도 돼. 그런 거 안 말해도 돼. 아니, 너무 신기해. 아, 저희 팀의 어깨 깡패가 어깨를 골랐습니다. 어깨 깡패 둘이 어깨를 골랐어요. 둘 깡패네, 진짜. 아니, 저 말고. 런쥔 씨 어깨 깡패. 네, 저희 맞아요. 팀은 네, 둘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어떻게 해? 재민 씨는 약간 표정이 심각해요 지금. 애교 참담네. 참담네. 알지 말라고. 자, 그러면 예. 일단은 저희가 팀 이름을 한번 그러면 정해보죠. 네, 네. 저희는 그냥 진짜 가볍게 어깨 깡패라고. 어깨 깡패 팀. 오케이.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원머리 원. 원머리 투. 머리 팀입니다. 아니야, 얼굴 조그만데. 저희 팀 진짜 있어요. 저는 원머리 원. 얘는 원머리 투. 그리고 원머리 투 마크. 그만해. 그만해. 마크까지. 마크도 머리지 여기 없는. 마크까지. 야, 철러가 오늘 네. 여러 분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저희 팀 구호는 하나, 둘, 셋. 아, 심각하네. 아이, 심각하네. 그걸 용감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이, 심각하네 팀. 자, 그럼 왕머리 팀, 어깨 깡패 팀. 아, 심각하네 팀. 자, 세 팀이 이제 게임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에 네? 짝꿍과 함께 이 선택한 특정 신체 부위로만 하트를 옮겨서 결승선의 종을 예? 발로 먼저 울린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구호가 끝났을 때 움직이거나 하트를 떨어뜨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네. 네. 우승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오~ 기대돼. 자, 과연 어떤 운명의 짝꿍이 드림이 네. 최고의 짝꿍으로 탄생할지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대회를 잘 짜주셔야 돼요, 여기 안쪽에. 가운데, 가운데. 꽉, 꽉, 꽉 밀어, 꽉 밀어. 그러니까 머리만 대고 가면 돼, 알았지? 자, 갑니다. 드림이 꽃이 핍니다. 드림이 꽃이 핍니다. 드림이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아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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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빠지시고요. 자, 철러랑 일로 오시고요.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자, 근데요, 요 두 팀은 다시 와도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팀 맞아요, 탈락한데? 맞아요. 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팀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와야 된다는 거 같은데. 아, 한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 잡아내요, 우리. 네. 자, 천로랑 지성이랑 저랑은 움직이는 사람 잡아낼게요. 심판, 심판. 네, 둘이서. 진짜 1도 움직이면 안 돼. 1도 안 돼. 자, 어깨 깎아요. 힘내시고. 네. 진짜 1도 움직이면 안 돼. 자, 드림꽃이 피었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네. 갑니다.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요.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요. 얘 먼저 SM 이런 게임을 권장하지 않아. 제가 학창시절에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 두 분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해주세요. 미안한데 우리 둘 빼고 다 걸렸어요. 그때 가서 하세요. 우리 둘만 보고 다 봤대요. 아, 오케이. 그거 제대로 하자. 이걸 진짜 맞지 마. 네. 진짜 제대로 하자. 진짜 맞지 마. 네. 제대로 하자. 근데 셋 다 틀려도 끝이야. 네. 형, 근데 진짜 마지막. 네. 확실히 잡아내주세요, 광희 씨. 자, 갑니다. 빨리 해주세요. 하나 위험해! 어깨 팀 위험해! 지금 빠질 것 같아! 어깨 조심하세요! 니가 앞으로.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대! 야, 옆에 뭐야! 빨리! 옆에! 뭔데 이거! 힘내! 야! 야! 움직였어! 재민이 움직였어!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자! 오케이. 대로 이리 오세요. 자, 자, 이어서 갈게요. 네, 이리 오세요. 갈게요. 저쪽에 잡아주세요. 네. 아우, 힘들어라. 네, 여기서. 아. 누가, 잠깐만. 형. 할까 말까.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 드림이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형, 밥에 카메라 지금 몇십 개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드림이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 좋았어요. 자, 이렇게 우승 누구예요, 그러면? 다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을. 아, 심각하네. 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먼저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선 넘기 장인들답게 선 넘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결승선도 넘었죠, 저희가.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선 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탈락한 게 어디였죠? 런진이요. 어깨 팀. 어깨 깡패. 아니, 누구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여기 실패 요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실패 요인이 있었다. 어떻게 선로 결과에 승복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꼴등 아니니까 좋아요. 꼴등 아니니까. 맞네. 하지만 저희가 우승팀에게만 선물이 나가죠. 맞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약속했던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는데요. 조심히 모시고 와야 됩니다. 네네네. 정말 대단한. 아, 광희 씨가 직접? 예예. 자, 과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형도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와야 돼요? 자, ST 멤버들은 뒤돌아서.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저희는 설마 마크 형 아니겠지? 선물이래. 선물. 리본 하나. 형,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마크. 듣고 있으면 가. 자, 드림이 알아서 보여요. 집에 가자. 자, 뒤돌아 있어 주세요. 소고기였습니다. 와, 진짜 저걸 준다고요? 진짜 비싼 건데. 자, 이제 뒤돌아 가주세요. 자!
자! 자, 이제 바로, 자, 선물! 예,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자, 나 매치, 매치! 예. 자, 여기 무스예요, 무스. 자, 아, 심각한의 표정들. 네. 아, 심각하네요. 자, 한 번. 자, 세레머니 보세요, 세레머니. 삐빅! 오, 붕붕이. 자. 이게 어떤 선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드림이들의 안전한 네. 우수한 퇴근길을 위해 인싸 아이템. 맥시 무스. 맥시랑 무스예요. 예. 맥시 무스. 네. 그 친구가 맥시, 이 예. 친구가 무스. 무스. 마음에 들어요? 무스. 무스. 부럽다. 저 친구는 맥시. 네. 아, 부러워. 네. 정말로. 즐겁게 게임을 마쳐봤습니다. 아. 우와. NCT 드림과 함께한 주간 아이돌 아쉽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혜찬 씨가 오늘 굉장히 생일과 같은 날이었는데 어땠는지.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짝꿍 게임 역시 제가 이겼네요. 너무 당연한 결과라서 놀랍진 않고요. 다음에 하는 짝꿍 게임 더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간 아이돌에 정말 9개월 만에 왔죠, 저 같은 경우. 맞아요. 너무너무 다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이태우 형이랑. 유승기 형이요? 윤혁이 형. 윤혁이 형. 야, 재미야!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 오빠 진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했었어. 대박이다. 진짜 황희 형이랑 그 다음에 민혁이 형이랑 정말 너무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민혁이 형을 보러 꼭 오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그래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재밌어. 네. 저는 무엇보다 저희의 유행어가 또 생긴 것 같아서 심각한 또 우리 광희 형. 예. 민혁이 형. 민혁이 형. 그만 가르쳐. 은혁 선배님.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찐이 분들도 많이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봄 활동 때 못 나왔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한 해 푼 것처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광희 MC님, 은혁 선배님. 어머나! 너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만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기분 충전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는 앞으로 특기와 함께 더욱더 열심히 주간 아이돌을 진행하도록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너무 좋나요? 등이라고 불려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드림이들의 최종 목표 세계 선곡을 총 말고 춤으로 주간 아이돌이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NCT 드림입니다. NCT 드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재민이 형 안아줘. 죄송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지그재입니다. 즐거웠던 거 한번 그려볼까요? 뭐가 즐거? 난 그런 모자 아닌가요? 그런 모자였나? 태연이 머리. 같은 팀원이 성신상 또 그려주고 있는데 옆에서 하품하는 것 봐라. 야, 이거 너야. 아, 그래요? 오, 떡이다. 뭐야? 떡. 오. 칼이다. 떡을 잘랐어. 네. 잠시만, 저는. 오늘 뭘 했는지 저는. 네, 저도 딱 감이 오는데요.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5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화에서 만나요. 거침없이